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지역은 오늘 반짝 추위가 풀리면서 기온도 많이 올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8도, 포항이 19도, 구미가 17도, 안동이 17.2도 등으로 어제보다 3, 4도 정도나 올랐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와 안동이 6도, 구미 4도, 그리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구미, 안동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은 구름 많고 경북 동해안엔 흐리다 비가 오겠고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 8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시민들이 적지 않았고 또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하야는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등 시민들의 반응도 저마다 달랐습니다. 박, 박희문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이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오늘 오전 발걸음을 멈춘 사람들의 시선은 텔레비전 앞으로 고정됐습니다. 저의 큰 책임을 가슴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개입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시작으로 검찰 조사와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9분여 동안의 담화를 지켜본 시민들의 반응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녹화된 1분 30초짜리 첫 번째 담화에서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냉랭한 반응부터 대통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분노의 목소리도 여전했습니다. 네 오늘 발표도 사실 뭐 본인 사실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다른 질의응답 같은 시간이 따로 없었던 걸로 볼 때는 좀 일방적인 발표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감형할수록 더 심해지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고요. 이제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의견과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야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제 김기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나와서 책임을 지면 되고.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정부가 흔들서 안 됩니다. 여당은 진정성 있다고 평가했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기대에 못 미쳤다는 반응이 나왔고 야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국민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엔 크게 모자랐다고 지적하고 책임을 인정한 점, 검찰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여전히 국정을 움켜쥐고 가겠다는데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 사과에도 최순실 국정농단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분노와 사태 해결을 위한 공방은 잦아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조합원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조합원 1,100여 명은 오늘 한일극장 앞에서 박근혜 정권의 하야와 성과 퇴출제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집회를 마친 뒤 한일극장에서 삼덕파출소, 봉산육거리, 반월당 내거리, 중앙로를 거쳐가는 도심거리 행진도 벌였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에서 독재자라는 낙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구미경찰서는 박전 대통령 생가 인근에 있는 동상에 누군가 락카로 낙서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7시 40분쯤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왼쪽 다리 쪽에 세로로 독재자라는 글씨가 빨간색으로 적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낙서는 기념 시비와 국민 헌장비 등총세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낙서를 한 사람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의 조경태 의원이 오늘 경북대학교에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한 가운데 학생들은 새누리당은 국정 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해체하고 소속 의원들은 강의할 자격이 없다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한편 경북대 총학생회는 신임 김상동 총장에게 공개 서한을 전달하고 대학 자율성 침해 시도를 거부할 것과 총장 임용 인정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드 배치 지역이 성주군 골프장으로 결정된 가운데 빈센트 브로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앞으로 8개월에서 10개월 내에 사드 포대가 한국에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록스 사령관은 오늘 이웃군협회가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주최한 조찬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내년 상반기쯤 한국에 배치될 사드 포대의 규모는 괌기지의 포대보다 더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대중교통요금이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해 적자가 크다며 다음 달 공청회와 교통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5개월 만에 어른의 교통카드 결제 기준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현재 1,100원에서 1,250원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구 참여연대는 3호선 개통과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도 적자가 커지는 것은 대구시의 교통정책 실패 탓이라며 요금 인상보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구미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KTX 구미역 정차에 대한 긍정적 검토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KTX 구미 정차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유진 구미시장과 백승주 장석춘 국회의원은 국토부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KTX 구미역 정차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